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16번째 인물, 조선일구한 영, 이순신 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지고 친숙한 인물이죠. 자, 이순신은요, 이제 30대 초반에, 당시로는 조금 늦은 나이죠. 늦은 나이에 이제 무과에 합격을 해서 이제 무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무관 생활의 대부분을 저기 북쪽 함경도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 동안에 이제 뭡니까? 여진족을 격퇴하는 데서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실 처음에 한 10년 가까이 워낙 저 북쪽에서 한직, 말단 군관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참 다행인 것은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뭡니까? 이게 말단 무관을 전전하던 이순신 장군이 이 임진전쟁, 임진왜란이 터지기 바로 얼마 전에 당시 유성룡의 추천으로 정읍 현감을 거쳐서 전라 좌수사에 임명이 된 거죠. 사실 자 조선이 개창된 이래로 200년 가까이 큰 전란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모두들 이렇게 어떤 외침에 대비하는 태세는 굉장히 취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순신만이 오로지 홀로 전라 좌수사에 부임하자마자 뭡니까? 외침에 대비해서 훈련을 강화하고 이렇게 나름 대비를 했던 거죠. 자, 마침 전란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일본군에게 패했죠. 그래서 불과 20일 만에 한양성이 함락되고 임금은 저기 북쪽 의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자, 남쪽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올리기 시작하죠. 옥포해전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7년 동안 그 유명한 23전 23승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순신 장군의 그 23전 신화 중에서 보통 이제 최고로 꼽는 게 우리가 세 개가 있어요. 한산도 대첩이 있고 명량대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량해전이 있습니다. 먼저 한산도 대첩 한번 보실까요? 1592년 7월이죠. 사실 지금까지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수군 주력과 붙은 건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도 참 조심스럽게 정말 이길 수 있는 어떤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자, 뭡니까? 이 포위 선멸하는 방식으로 일본 수군을 격파를 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번 승리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1592년 7월 달에 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우리 조선의 수군 주력과 일본의 수군 주력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그 유명한 하깃진, 우리가 이제 항날개 전법이라고 하죠. 항날개처럼 일본 수군을 감싸는 포위 작전을 펼쳐서 80척 중에서 57척을 격파를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승리죠. 이 한산도 대첩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남의 제해권을 우리가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이 왜군의 뭡니까? 수륙 병진 작전. 일본군은 어떻습니까? 육군과 수군이 이렇게 함께 병진하는 이게 일본군의 큰 어떤 뭡니까? 기본 전략인데 이게 이제 망가진 거죠. 왜? 이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하면서 대승을 거두면서 우리가 남의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이큰 어떤 전쟁 계획이 틀어진 거죠. 자, 다음에는요, 명량대첩이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제 1597년입니다. 이때 원균이 삼도 수군 통제사였는데 칠천량 해전에서 우리 조선 수군이 크게 패했죠. 당시 유배 중이던 이순신 장군이 급히 삼도 수군 통제사에 복직을 하게 됩니다. 남은 배를 주워 모아봤더니가 12척밖에 없어요. 이 12척으로 이 지도 보이죠? 이 명량에서 울돌목에서 12척으로 자, 일본 수군 133척을 물리친 아주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명량대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이제 철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그냥 순순히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죠. 이 노량에서 뭡니까? 틀어막고 큰 해전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탄에 맞아 순국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란으로부터 조선을 구한 영 이순신이었습니다.